지금 뭐 하는 거야? 왜 엄마? 왜 네가 이거를 해? 이런 건 아랫 사람 시키지 않고. 엄마, 여기선 내가 맨 밑이야. 뭐라고? 작은 엄마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. 난 이 일이 좋으니까. 난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내 아들을 창고에다 처박아놨대? 경제 좋아하죠? 애가 됐어요. 오너 가족이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앞장선다고 직원들 칭찬이 대단해요. 언제까지 그런 굳은 일 시킬 건데? 형님, 저 믿고 경제 맡기셨으면 신경 꼭 기다리셔야죠. 안 그래요? 경제 사람 될 때까지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100인길 전성 모델로 사무시기를 잘하셨습니다. 연 며칠 동안 매출이 50% 이상 늘었습니다. 그래요? 백화점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최상우가 좋아하대. 그래요? 연말에 자선행사 여러 개 있는데 인기 씨가 도와줘야겠어. 촬영 벌써 세 번이나 펑크 냈어요. 걱정할 거 없어. 그 영화 판권도 내가 샀으니까. 그 영화 백인기 재기작 아니야? 개봉하기 전에 백인기 이미지부터 바꿔놔야지.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. 앉아.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. 친한 기자들 몇 명하고 백인기 스토리를 다시 써보고 싶은데 어때? 뭘 다시 쓴다고요? 인기 씨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라고 했지? 그 얘기를 그럴듯하게 꾸며보자는 거야.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만들어내자고요? 뭐 어때? 다들 그렇게 하잖아. 고아로 태어나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영화배우로 성공한 백인기. 어때? 눈물바다가 될 것 같은데? 뭐 그러시던지요. 그러자면 고아원 원장 한 사람쯤 매수해야겠네. 어느 추운 겨울날 고아원 앞에 한 아이가 버려졌는데. 그런 식으로 내 과거를 캐내서 뭐 하시려고요? 아직도 민재 때문에 그러는 거면 그건 아주 착각이에요. 그저 민재를 이용한 것 뿐이다? 성공했잖아요. 재벌 집안을 그렇게 온통 뒤집어 놨으나. 그래서 뭘 얻었는데? 그래서 백인기가 얻은 게 뭐냐고. 아줌마, 나 그냥 풀어주시죠.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아줌마가 마음만 먹으면 나 같은 건 언제든지 시궁창에 내던져버릴 수 있어. 그러니까 나 그냥 풀어주세요. 문제는 네가 아니야. 민재가 문제지. 그러니까 날 그냥 풀어달라고요. 아줌마가 날 불쌍하게 만들면 민재 나한테 더 다가와요. 민재 착한 애예요. 아줌마가 저한테 이러는 거 알면 민재 가만히 안 있을걸요? 내가 네 정체를 다 밝혀낸다면? 네 그 더러운 과거를 하나씩 하나씩 밝혀내면 민재 마음도 달라지겠지? 아줌마, 과거 따윈 아줌마 세대에나 매달리는 작은 유물이에요. 우린요, 그런 거 안 따져요. 나도야 아줌마만큼 민재 사랑해요. 나 같은 여자 때문에 민재가 고통받는 게 싫어서 그만두려는 거죠. 과거 따윈 안 따진다? 네! 내가 어떻게 살았던 그게 무슨 문제예요? 사람 죽이고 도망다니는 것도 아닌데. 아줌마가 날 괴롭히는 만큼 민재를 괴롭히는 거예요? 아줌마도 잘 아시대요. 민재가 날 좋아하는 건 아줌마 괴롭히고 싶어서라.
안녕하세요. 주인 아줌마? 집에 일찍 들어가셨어요. 어디 아픈가? 아니요, 집에 손님 오신다고 일찍 들어가셨어요. 저녁 식사 대접하신다고. 그래. 아, 이거 귀한 초콜릿인데 주인 아줌마 드시라고 꼭 전해줘. 네. 안녕히 가세요. 깻잎으로 한 사 왔네? 깻잎에 고기 싸 먹어야 맛있는데. 어, 제가 사올게요. 아니, 그냥 상추하고 먹으면 되는데. 금방 사올게요. 여보세요? 너 민지한테 쓸데없는 말 한마디라도 하면 각오해. 왜 대답이 없어? 나영씨만 얌전히 있으면 민지는 눈치 못 채요.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세요. 뭐라고? 당신 마누라가 그런 천년한테 개망신을 당해야 속이 후련하겠어? 어디 말씀 좀 해보시지?
왜 말이 없어? 이젠 사람 같지도 않다? 되는 여자하고 바람을 피워. 남이 알까봐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겠다.